자, 대륙제 가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한국 파마가 상한가 들어갈 분위기네요. 한국 파마가 상한가 갈 분위기야. 자, 장 시작. 대륙제관, 5,520원. 자, 한국 파마, 39,300원. 마지막으로 넥슨 GT. 어제 추천한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넥슨 GT, 19,200원. 넥슨 GT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들어간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넥슨 GT.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만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세 종목. 대륙제관, 그 다음에 한국파마, 그 다음에 넥슨 GT까지. 자, 대륙제관 목표가 달성해 줬고, 좋아. 대륙제관 목표가 달성. 자, 대륙제관 1차 목표가 달성. 자, 대륙제관은 완료했고, 그 다음에 한국파마가 상한가 들어갈 분위기네요. 한국파마가 상한가 갈 분위기야. 자, VIP 회원분들, 목표가 달성했죠? 목표가 달성했는데, 좀 더 들고 가볼게요. 자, VIP 회원분들은 메시지 보세요.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단타로 들어가서 목표가 달성했는데, 이거 좀더 끌고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세요. 자, VIP 회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더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국 파마도 목표가 달성했죠? 자, 한국 파마도 크게 갑니다, 오늘. 22%까지 지금 상승 나오고 있죠. 오늘 거래량 잘 들어오네, 한국파마. 자, 넥슨 GT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죠. 넥슨 GT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자, VIP 회원분들은 종목 하나 나갔습니다. 단타 종목. 해당 종목 매매하세요. 자, 오늘도 철강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철강주들 흐름이 좋아요. 포트에 철강주가 없다고요? 포트에 철강주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담을 만한 게 있을까요? 담을 만한 거 많죠, 철강주. 철강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거 많죠. 철강주 찾아갖고 저평가 되는 거좀 한번 찾아보세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밀려있고 실적 잘 나오는 것들 있습니다. 혹시 우리 VIP 회원분이세요? 우리 VIP 회원분이면 회사로 전화 주세요. 나는 VIP 회원인데 아직 철강주를 안 갖고 있는데 살 만한 거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담당 직원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형, 넥슨 GT 뭐가 좋은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늘 단타 추천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의 하나가 바로 이제 넥슨 GT였는데, 왜 오늘 넥슨 GT를 제가 들어갔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단타를 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타 종목을 뽑는데, 단타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단타 종목을 사는 이유. 우리가 단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수익을 내보려고 한번 하는 거잖아. 아, 얘가 오늘은 움직이겠구나. 오늘은 안 움직이면 내일 움직이겠구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움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단타 종목들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단타 종목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차이가 다르겠지만, 저의 관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저는 단타 종목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기본적으로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수급이라는 건 결국 매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인간들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지만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들은 그러면 어디서 지표로 확인을 하느냐?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종목은 그날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도 아니고 재무제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거래량이 첫 번째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넥슨 GT는 여기에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그죠? 자, 앞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조용하게 매도 물량만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매수 물량이 없으니까 매도 물량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거래량, 이쪽의 거래량에 비해서 정말 그래도 움직이긴 움직였지만
이때 거래량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으로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주가가 갭으로 뛰고 나서 고점에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예전에는 10%를 올리기 위해서 100만 주의 거래량이 필요했다 그런다면, 10% 올리는데 100만 주가 필요했다 그런다면, 지금은 10% 올리는데 거래량이 200만 주밖에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뭔 말이냐? 적은 거래량으로도 많이 올릴 수가 있다. 그 말은 그동안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매물대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기존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 물량을 잡아먹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미 팔 놈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조금만 거래량만 실어줘도 한번더 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그거를 이 앞선 차트에서 넥슨 GT가 여기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얘가 갭으로 뛰었단 말이야, 아침에. 갭으로 뛰어서 2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어.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 될 자리였다고. 거래량이 아침부터 들어왔으니까. 근데 역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빠져버렸어. 응? 갭을 띄우니까는 차익 매물 실현이 나왔다는 거지.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얼마 터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도 보게 되면 시가 자체가 밑에서 시작하는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제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종가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시작을 해줬다고. 시가 자체를 띄웠어요. 어제 종가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팔 물량은 어느 정도 어제부로 정리가 되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거기에다가 어제 장 끝나고 넥슨 GT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어떤 뉴스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NC소프트와 넥슨을 8천억 정도를 샀구나.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호재 뉴스도 있고 차트도 받쳐주고 있고 지수도 나쁘지 않고 이러한 이유들을 있기 때문에 넥슨 GT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판단이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언제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단 10초, 20초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장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응? 이해 가시나요? 자, 오늘 먹었던 대륙재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모든 판단과 결정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물론 종목이 뜻대로 가지 않아서 손절할 때도 있어. 뭐 저라고 손절 안 하겠습니까? 저도 손절 많이 해요. 근데 보통 확률상으로 본다 그런다면 그러한 그림들을 빨리 보게 되게 되면 잘 맞아떨어지니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9시 50분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내일 또 아침 8시 30분에 뵙는 걸로 할게요. 자, 넥슨 GT는 손절가 18,000원 잡고 대응하십시오. 18,000원 깨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세요. 아시겠죠? 넥슨 GT 손절가 18,000원입니다. 18,000원 이탈하면 매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또제할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또 아침 8시 30분에 만나도록 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